시민행위. 네. 민들레에서도 와 있네요. 네, 이분이 네, 저기 부산에 누구더라? 이분이 연희연희 TV님. 네, 이분이 연희연희 TV님이에요. 어서오세요. 이 대표님 가시는 곳에 잠깐 들르시고 이런 곳에도 여러분들 눈길 좀 주세요. 구독도 좀 하시고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이 대표님이 막 지금 여세를 몰아서 다니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쏠렸어요. 오늘 개소식이 엄청 많거든요. 전국에. 다 주목받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분이 움직이니까 다들 각자 개소식에도 힘들었고 출발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발 준비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지 커플. 성지 커플. 자, 18호 윤공철 전대 보신다. 네, 저기 보시면 아마도 다스베이단가 뉴스 공장 그때 나가셨던 거를 틀어놨어요. 보시면. 특히 부산도 부산이지만 안동에 사는 민주당 후보 당선자들이 없죠. 제일 없죠. 시원한 부산에서도 조금에도 많이들 오시네요. 네. 서 있으면 되니까. 앉는 거는 이제 내빈 분들 오셨을 때 앉으시면 되고. 네.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은요, 네, 저희가 이런 개소식 가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진짜 전라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 후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친구 중에서 부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인 찾기를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기뿐만이 아니고 부산 사상구에 사는 내 친구 아니면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인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움직여서 밭갈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돼요. 이제부터는 지지자들이 그거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이 싹 판가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생소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유동철 후보님도 이번에 인재 영입 18호로 되신 분이에요. 모르시잖아요, 누군지. 우리가 충분한 설명이 없죠. 네, 그님 이런 분들이 처음 도전하시면서 이거 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표님이 민주당과 당원들이 힘 합쳐서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 안에 있는 그거 많이
칸을 엎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없으신 분들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이 해줘야지 될 일은 많이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근데 그 도와주는 실제적인 일은 지인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에 이제 좀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들은 또 이름이 있든 없든 구독자가 많든 있든 유튜브 등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들도 엄청 다니면서 네, 후보들 선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 하는 잘 모르던 후보들이 개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유튜브들이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구독 좀 해주시고 그거 화면 봐주시고 그러는 게 예,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예, 이제 뭐 너도 나도 없습니다. 뭐 유튜버가 됐든 지지자가 됐든 예, 무조건 몰빵에다가 예, 지인 찾아주고 후보 소식 내주고 알려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이제 28일부터는 선거 유세가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명함밖에 못 줘요. 간단한 인사, 명함 주고 이거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28일부터는 유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들이 오면 가서 현장에 가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게 필요한 시기가 28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망가뜨리시나? 아니,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거니까. 뭐 그런, 그래서, 야, 이렇게 호감이 되면, 돈만 해주면 안 된다. 지금 부산에 있으신 젠벤 자몽사님들 중에서 저를 또 만나실 분이 있거든요. 홍혜님 안 오시네. 언제 오실라나? 책의 연구를 통해 이미 거기 만들어지는데 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자기운동을 구성하셨고 장애인을 위한 법제정에 아마 내도 전문가로서 아마도 많이 참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 또 고마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네, 또 몇 분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유동철 후보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건 좀 야간 지키기 좋아. 개소식이 진행되면 제가 멘트는 안 할 겁니다. 대승환 시장 후보 출마진 윤현철 정치를 위해서 도와준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국민대통 인수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무력으로 정치 현실을 지키지 않았었는지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그래서 더 왔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빠르니까 한참 많은 분이십니다. 안동에서는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당선이 안 됐는데 점차 얻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근 10년에 문재인 관장이 많거든요. 아유 있는데 아직 없던데 15%입니다. 15%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네, 저희 젠젠자봉단 부산 젠젠자봉단에서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부산 검찰청에서 그 이재명 대표님 암살 테러 미수 사건 그거 집회를 항상 하고 있어요. 곧 개소식이 거행될 예정이니 밖에 계신 분들은 자리가 협소하니까 조금 앞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앞쪽에 자리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조금만 크게. 아니, 뭘 또 크게. 이 좁은 데서 뭘 더 크게 됐구만. 민주당 몰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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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네, 여기서 뭐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하고 그 진짜 멋있습니다. 몰빵! 젠빵! 왕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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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하고 있어. 마시고 싶어. 짱이 아 짱! 짱! 짱은 해버렸네. 마시고 싶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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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앉을게요. 20대 청년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20대 내가.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소식 사회를 맡은 수영구 전 부의원 오승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내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의 기분 좋은 변화 유동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어는 안 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하겠습니다. 회의 아줌마다. 아, 예, 용인. 아, 용인 의원님 오셨네요. 난 악수도 안 해주고, 지난번에 먼저 해줘야지. 내가 보고 싶어서 서울에서 왔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데? 없는데? 자, 바꿔주세요.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훌륭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대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포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빈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수는 다 소개가 끝난 후 한꺼번에 같이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의 어영우 수영구 장애인 협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병일 밀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환 밀락동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장정화 수영구 외식협회 중앙에서 함께 해주셨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춘희 부산 경남 미래정책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 박병영 전 수영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장님. 그리고 최승호 부산 호남 향후회 부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경태 사단법인 부산 생명의 숲 공동 대표님. 그리고 김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님, 김영희 수영구 미래여성 대장님, 김혜경 전 YWCA 사무총장님, 홍재봉 부산 생명의 전화원장, 그리고 윤회복 부산시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그리고 정상래 부산 환경운동연합 대표님, 그리고 김종선 구하라법 대표님, 그리고 김태만 전 한국해양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오재일 부산 잼잼봉사단장님, 황보선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님, 이외에도 많은 귀한 내빈들이 참석하셨지만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내빈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귀한 두 분이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 주시면 제가 낭독해 드리고. 축전 가져오래. 축전 그런데 이재명이 아니시고. 아이고 축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수영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유동철 후보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대한민국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친 국민의 삶이 내일의 기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삶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와 함께 가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님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구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유동철 후보님 선거 상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개소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려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권자인 수영구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아이와 청년, 어른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도 유동철 후보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고성원 씨. 다음은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박주민 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님의 선거 상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을 가로세울 큰 인물, 수영구를 위해 온몸을 바칠 큰 일꾼 유동철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유동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화면표 화면표 선거운동인데요. 유동철 후보님 선거상소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후에도 좋은 활약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모여 계신 많은 분들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유동철 후보의 선거 상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송혜인 의원 후보 용혜인 용혜인 의원님 용혜인 용혜인 마이크는 쓰지 않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용혜인입니다. 네, 와! 네, 우리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전문가 유동철 후보님께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일정 다 제치고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우리 초대해 주신 유동철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부산에 아침에 도착해서 민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념관을 돌아보고 민주공원을 참배하면서 이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다시 한번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가 이제 3.15 의거일이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이승만 기념관을 이승만 대통령이 4.19 때 국민들을 학살했던 그 장소 반경 1km 이내에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참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드는 시절입니다. 오늘 민주공원에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이번 봄에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다짐하고 왔고요. 그리고 오늘 선거사무실에 오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도 바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넓고 깊은 남해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전해온 남해의 기운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발전을 향한 부산 시민들의 열정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생을 이곳 부산에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유동철 후보님도 그런 남해 바다의 힘으로 열정적으로 일들을 펼치시고 또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면서 해봤는데요. 보편적 복지국가 포럼의 공동 상임 대표로서 기본소득론을 설계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후보님 그리고 저도 기본사회 사단법인 기본사회회 회원이기도 한데요. 이 기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복지국가가 구석구석 더 너르고 더 깊숙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저도 늘 배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 유동철 후보님이 지금껏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길에 저도 늘 응원하고 또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보님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또 건강히 기원하시기를, 건강히 깃들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용혜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와! 와! 멋있다, 용혜인! 그리고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대표로 불리시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님 모시고 한신대 명예교수님, 명예교수님입니다. 모시고 인사 말씀 드려요. 예, 오늘 유동철, 유동철 후보님 개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동철 후보님은 저와 함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님 기본소득 공약을 함께 만들었고요. 그때 둘도 없이 저하고 뜻이 통해서 서로 많이 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표님 되시고 나서 기본사회 비전을 만들고 계시고 일부 발표하셨는데 기본사회 비전을 만들 때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같이 와주신 많은 분들께 모든 분들께 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보면 못 살겠다 바라보자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나왔던 말들인데요. 예, 이제 다시 나왔는데 못 살겠다 바라보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못 살게 될 거다. 지금 안 갈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첨단 기업들은 한국에서 시장이 안 되죠. 불평등이 너무 커서 내수 시장이 없으니까 다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화되고 있죠, 경제가. 거기다가 그 과학기술 인력 양성 예산을 다 깎고 투기 불로 건설 소득에 다 쏟아붓는 바람에 우리 인재들이 다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역시 인재 공동화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 풍부한 바다가 있는 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는데도 그것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삼성전자, SK 전부 다 재생에너지 확보 못해서 지금 한국에서 조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업들이 다 해외를 나가죠. 나가면 보조금까지 받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공동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지금 막지 못하면 일본 30년 불황을 능가하는 한국의 30년 불황이 지금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당장 어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뭐 못 살아서 바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속 세대들이 30년 동안 못 살게 될 거를 지금 막을 수 있냐 없냐라는 아마 대한민국 투표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여기 모이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들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바라보자. 근데 앞으로 더 못 살게 될 것 같다. 진짜 빨리 가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장하고 있습니다. 신용규입니다. 저한테는 인사 말씀을 이딴 얘기 사전에 말씀 안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가 150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사회복지사협회 등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동철 교수님이 당선되는 것이 복지의 향방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지원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력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이기도 한데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동철 교수님께서 반드시 당선돼서 복지국가를 더 앞장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국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동철 후보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신 오랜 동지입니다. 부산시의원을 지내신 최영하 열린 네트워크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와, 멋있다! 최영하다! 와, 와! 감사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8대에서 시의회 활동했고요. 다시 돌아와 현장에서 열린 네트워크 대표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동철 후보님께서 와가지고 한 말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그거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는 유 교수님을 굉장히 오래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뵙고 있고 정말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곁에서 늘 함께 해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함께 가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지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차별금지법을 만듦으로 인하여 저희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길을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던 유 교수님이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인권도 뒤로부터, 민주주의도 뒤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영구, 저는 수영구 구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영구에서 유 교수님이 수영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영구가 변화하고 우리나라가 변화하고 복지 정책이 변화하는 이 속에 유동철 후보님께서 꼭 큰 힘이 되어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산 전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유 교수님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 교수님께서 장애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후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 교수님 꼭 부탁드립니다. 우와! 잘한다 우리 대표, 잘한다 우리 대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대표님이신 박신열 대표님께 자리에 함께 해주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을 바꾼 시민 민들레 박신열입니다. 저때 제가 이게 뭐 앞을 빼갖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야기 저는 유 교수님, 유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 단체 제 선임 대표고요. 상당히 지역사회에 뭐 사회활동하는 길에서 잘 벼려진 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다가 무슨 말 할까 생각하다가 김남주 시인의 낯이라는 짧은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난 듣고 기억자로 모른다고 주인이 좋은 칼보다 종이 주인을 베어버린다. 그거 낯으로 한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칼을 낯설려고 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그런 잘 베려진 무기들이 필요한 공천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우리 유동철 후보님도 당당히 앞결해서 같이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총선에서 정말 압승하여 앞으로 3년 눈 뛰지 않습니까? 바꿔야 돼. 부산에 여러 후보도 되겠지만 유동철 후보도 그 대열에 함께하는 그런 설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우리 수영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네 분의 구의원님들 모시고 잠깐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네 분 나와주시겠습니까? 와! 예. 그 부의장님 예, 예, 나와주시고 부의장이다! 의원님들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간단히 우리 이번에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도 자기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부의장 권진석 이사 올리겠습니다. 회장의 캠프에서는 법률 지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해결한다. 부모님은 투쟁하라, 행동하라, 그러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당선되는데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인구 의회 윤정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캠프에서는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수인구 지역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만큼 우리 그 당원들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조직본부장으로서 중간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해서 이번에 우리 유동주 후보 국회로 보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구의원 조선민 인사 올립니다. 와! 아, 정탄! 네, 저희 유동철 의원님 들어오실 때 사무실에 보셨죠? 유능한 유동철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복지로도 소용으로도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도 유능하지만 상대 후보는 많이 무능합니다. 왜? 무능한 정부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능한 정부에게 우리가 유능한 후보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질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와! 정치인답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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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답다! 왜 알아듣게 내 맘이야? 뭐 광고인데 왜 못해요? 그래, 그래. 하고 싶은데 반갑습니다. 수영구 의회 의원 김진입니다. 와! 멋있다 김진이! 와! 멋있다 김진이! 와! 최고야! 저는 사실 수영구에서 민주당이 총선 후보를 내지 못할 때부터 투표를 해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없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찍을 수가 없고 하루는 투표장에 가서 가정행복당과 호국불교당 중에 어떤 것을 찍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래도 아마 뭐 찍고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수영구가 험지다 보수텃밭이다 하지만 오늘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후보님이 오셨고 또 우리 후보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당원 동지들 또 외부에서 내빈 여러분들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수영구의 변화를 이루는 첫날이고 수영구 승리를 이끄는 첫날이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바뀌는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다시 선진국이 되는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 와, 잘한다 덕지. 대구나 덕지. 네, 우리 네 분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유동철 후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선대위를 이끌어주실 공동 선대위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인사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발 전 수영구 지역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한 말씀 듣도록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승발입니다. 제가 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승부는 또 선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철 후보님 수영구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동철 후보님의 인물도 능력도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네! 한 명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아이고, 자, 국군 체중이 좀 내려가요. 이런 말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나이로서, 부산 사나이로서. 그, 뭐, 이분
총선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우리 유튜브나 좋으신 말씀이 많아서 제가 가볍게만 좀 제 나름대로 특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총선이 국회의원,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총선 결과가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러고 대통령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각지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정말 엄중한 선거구나. 참으로 이 선거의 무게감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우리 유권자들이 내가 이번 선거에 왜 투표장에 가야 되며 내가 어느 당 후보는 찍지 말아야 하며 어느 당 후보는 꼭 찍어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선거는 없었다. 투표는 당연히 높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존에 해봤던 것과 좀 다르게 우리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감히 굵고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일단 나의 신념을 믿자. 나의 신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한번 뛰어보자. 왜냐하면 우리 유동철 후보님 인물도 능력도 출중하신데 이것을 우리 육군자 여러분께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참 출중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잘 모릅니다. 이 전달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의미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우리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에서 안내해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전달하고 우리 이런 역할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이 말씀도 한번 드려야겠네요. 우리 유동철 후보님께서 우리 수영구에 오시는 바람에 우리 당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 즐겁습니다. 또 우리 유동철 후보께서 우리 수영구에 오셔서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우리 수영구도 승리를 기대해야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에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유동철 후보와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선발 전 지역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또 간략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명영 전 수영구 예비 후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박명희 파이팅!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전 오승엽 의원이 저희 원로님들, 선배님들을 몇 분 소개를 안 하길래 저 친구가 그럴 분이 아닌데 왜 봤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조금 전에 그 김승발 전 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대로 이렇게 많이 원로들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이번 후보이신 유동철 후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제가 이제 오 의원 잠시 이야기할 때 김승발 위원장은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인사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수민산학회 우리 또 회장님도 오셨고 전 그 앞에 있던 최승호 또 위원장도 오셨고 제가 이 수영구에 지금 한 2,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저희 그 민주당 우리 당원들이 모인 적이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동철 후보의 힘이고 이 힘을 우리가 밀어서 제가 그 22대 수영구 국회의원 하면 유동철
세 번 좀 여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인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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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이크 쓰지 말고 해. 깔끔하게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빼고 해. 마이크 빼고. 20인데 수영구 국회의원 이동철 이동철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사실 아까 뭐 고문님들 인사 다 못 드리고 우리 또 고병관 회장님 또 인사 못 드린 부분 정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아, 그리고 또 한 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신 송병본 위원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송병본 선대위원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던 영화 변호인의 실제 인물이시며 이후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릴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영의 기분 좋은 변화. 우리 제대로 된 국회의원 후보 유동철 후보의 결의에 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받아주십시오. 내 맘이다. 왜 뭐라카노? 우리 저 언제 봤다고? 저 우리 저 경호는 이제 저랑 이제 장애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다니는 데를 전국에 있는 어디를 가든 다 따로 동생입니다. 동생이고 아. 그래서 오늘도 그냥 찾아와서 축하해 주고 싶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예. 오늘 너무 가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소한 장소에 모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 전략공천 되는 과정이 좀 늦게 시작이 됐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당원 동지들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꿈은 우리나라를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저는 그 이외에 뭐 딴 꿈을 꾸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돈을 버는 꿈도 꾸본 적이 없고 내가 출세하는 꿈을 꾸본 적도 없습니다. 제 유일한 꿈은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인재로 영입이 됐고 어디에 출마할래? 그때 부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의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평생 부산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부산을 안 간다, 안 떠난다. 부산은 내가 지킨다. 아무리 험지라도 나는 부산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험지도 피하지 않겠다. 다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수영으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호위무소를 자처하는 장해찬을 꿇고 기본사회를 폭누르는 윤석열 정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선거를 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후보가 바로 얼마 전에 공천 취소를 당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수영구로 전략 공천된 게 장해찬을 잡았다고 보내주셨는데 잡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에서는 또 윤석열을 호의하고자 하는 사람, 검사 출신이거나 어떤 사람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해찬은 이미 잡았고 누구를 보내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대리인과는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멋지다. 우리 수영구와 부산에 있는 행동하는 양심들을 전부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장내고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쪽에서 촬영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후보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붙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후보를 중간으로 앉아 주시면 예. 아니 옷 바꿔 입고 옷 바꿔 입고 노란 잠바 입고 노란 잠바 입고 노란 잠바 노란 잠바 입고 노란 잠바 아니 파란 잠바 입고 파란 잠바 빨리 이정호 조용히 해라. 네, 그리고 그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외치고 오늘 6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자유롭게 자, 앞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좀 예. 그러면 지금 촬영할 때 구호를 조금 부탁드리니까요. 제가 수영의 기분 좋은 변화 하면 다 함께 유동철 해주시고 또 제대로 된 후보 하면 다 함께 유동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영의 기분 좋은 변화 유동철. 그리고 제대로 된 후보 유동철.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후보님 힘내십시오. 한 번 더 해달라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수영의 기분 좋은 변화 제대로 된 후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유동철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파이팅!
앞에 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빵이 있습니다. 이현님. 한 잔 제 찍어드릴까요? 이거 뭐 하고 드실 거예요? 지미 미미는 조국인데 왜 조국을 해 미미? 그래요? 감사합니다. 민들레 나왔어요 민들레. 약간 삐딱스 타시려다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랬어요? 네. 약간 아니 그때는 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함께 가는 그래서